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알려드림입니다. 대전역 파이닉스의 도시, 세종과 가까운 도시, 충주 아닙니다. 오늘은 청주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충청이라는 이름이 충주와 청주에서 유래된 것 아시나요? 두 곳 모두 오래된 도시인데다 같은 충청 북도에 있다는 것, 이름도 비슷하니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헷갈리지 않게 청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청주 위치는요, 충남 대표 도시 대전과 행정 중심 복합 도시가 있는 세종시와 가깝습니다. 대세청이라는 말도 들리던데 세 도시가 서로 연결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청주시 인구는 3월 기준 86만 명이 넘습니다. 지방 중소도시치고는 꽤 많은 인구죠. 충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예요. 2등이 충주인데 인구가 20만 명 정도 되니 청주가 충북의 대표 얼굴이라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참, 충북 도청도 이곳에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80만 명, 지방에서 인구가 이렇게 많은 곳 많지 않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니 경남 창원시가 100만이 넘어 1위, 그 다음이 청주시입니다. 3위는 천안시 65만 명이고요. 지방 부동산 투자가 활발했을 때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인구 50만 명 넘는 중소도시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청주는 외지인 투자도 꽤 많았다고 합니다. 2021년 10월 기사인데요. 충북에서 외지인 아파트 매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으로 청주시가 나왔죠. 그때는 집값이 오르던 시기이기도 하고 개발 호재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다. 방사광 가속기를 아시나요? 빛을 강하게 만드는 장치인데 나노미터나 작은 물질도 관찰할 수 있어서 의료, 에너지, 반도체 분야 등 미치는 영향력이 꽤 크다고 합니다. 이 방사광 가속기가 청주에 지어진다고 2020년에 발표가 되어 지역 부동산 시장에 큰 호재가 되었습니다. 집값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청주하면 맛집이나 관광지가 크게 생각나지 않아서 흔히들 대전과 함께 노잼 도시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무색무취의 도시, 성심당 없는 대전? 이라는 이야기도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주는 재미를 내어주고 대신 산업시설을 챙겼다고 할까요? 청주에는 도심 가까이 있는 산업단지가 유명합니다. 사실 산업단지가 세워질 때는 외곽이었는데 지금은 도심이 되어버린 꼴이죠. 청주시 지도인데요. 서북권역에 산업단지가 꽤 크게 있죠. 이곳에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 LG화학, LG생활건강, 롯데푸드, 정식품 등 청주 일반 산업단지에 있습니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오창에도 과학산업단지가 있는데요. 여기도 핫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오창 과학산업단지 북측으로 나란히 있는 에코프로 형제들, 그리고 셀트리온도 여기 있네요. 2차전지 광풍의 주인공인 에코프로는 이제 코스닥 황제주가 되었습니다. 에코프로 빔이 작년 말 2위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밀어내고 시총 1위 대장주에 올라섰는데요. 이 에코프로가 오창에 있고 충북에 본사를 둔 첫 대기업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산업단지에 더 힘을 싣게 되는데요. 청주시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안을 보면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를 거점으로 한 오창과학도시 조성, 오송 오창을 묶은 신산업벨트 구축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 이야기 꽤 많이 했는데요. 이번에는 주거지를 살펴볼게요. 청주는 4개 구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흥덕구는 산업단지도 있는 데다가 청주 메인 주거지인 복대동, 신흥 주거 단지가 되어가는 가경지구, 각종 생활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는 도심입니다. 청원구는 오창과학산업단지, 청주국제공항이 만들어지면서 도시의 무게가 실렸고요. 상당구에는 공공기관이 자리 잡고 있고요. 청주 원도심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마른 곳, 노후 주거지가 많고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죠. 서원구는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어 베드타운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 흥덕구 복대동은 대장인데요. 산업단지와 가까운 곳에 들어선 고급 주거단지로 지역에서 주거 선호도가 꽤 높다고 합니다. 대규모 섬유공장터에 초고층 주상복합 올리고 백화점 상업시설을 만들어서 오늘날 신흥 부촌이 되었습니다. 두산 위브 지웨이시티 2차 전용 84제곱미터 실거래가가 최근 5억 6천만 원으로 나오는데요. 비쌀 때였던 2021년 10월 7억 7,700만 원에 거래된 이력이 있습니다. 또 복대동 인근에 조성 중인 테크노폴리스도 요즘 분양하고 있어서 주목 많이 받고 있는 곳인데요.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 테크노폴리스 안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경쟁률이 꽤 좋게 나와서 이슈였거든요. 청주 테크노폴리스 힐드사임은 1순위 경쟁률이 평균 48.27대 1이었습니다. 여세를 몰아
SE블럭에 지어지는 해링턴 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도 분양 일정이 진행 중인데요. 5월 4일 1순위 청약 접수 있고요. 총 602세대 최고 47층 초고층 설계가 적용되어 랜드마크 기대감이 높습니다. 이 밖에 S1블록도 분양에 나선다고 하니 한동안 분양시장에서 주목받겠네요. 산업단지, 주택시장 다뤘으니 이번에 교통여건을 한번 볼까요? 청주는 경부, 중부고속도로 등 도로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고요. 충청도 유일의 국제공항인 청주국제공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유일의 KTX 경부 호남선 분기역인 오성역도 위치하고 있는데 오성역과 청주 도심 사이 거리가 좀 있어서 청주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서울로 주로 이동을 한다고 하네요. 청주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가 꽤 자주 있다고 합니다. 대신 오성역에는 세종시 거주자들이 이용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지역 간 이슈가 좀 있나 봅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생각보다 규모가 좀 크고 대기업들이 자리 잡은 동네, 또 미래가 기대되는 산업시설 개발 등의 계획이 있어서 청주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